여덟 번째 에피소드는 모노미얼에 의한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모노미얼을 모노미얼로 나누는 경우입니다. 일단 먼저 우리 이거부터 정리를 하죠. b분의 a 곱하기 d분의 c는 bd분의 ac가 된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프리알지브라 초등학교 4학년용 아마 수업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다루었던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혹시라도 이 부분이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프리알지브라 수업을 참고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니까 거꾸로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서로 같은 거니까. A와 B가 같으면 B와 A도 같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것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따라서 요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나누듯이 이것을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law of 그리고 exponent에서 이건 어떻게 한다고 했었나요? 6-4가 되죠. 그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그냥 2분의 마이너스 30은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모노미얼을 모노미얼로 나눌 경우 이렇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각각 나눠서 각각을 이렇게 해결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논리 전개의 근거는 여기 있고 이것의 논리 전개의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프리알지브라. 그렇죠? 4학년용 초등학교 4학년용 수업으로 정리되어 있는 프리알지브라 수업을 참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녀석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6x분의 42x2에서 7x가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다 같은 원리가 되죠? 이것도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모노미얼로 폴리노미얼을 나누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b분의 a 플러스 c 이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이거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분의 a 플러스 c는 a 플러스 c 나누기 b라는 거죠. 그죠? a 플러스 c 나누기 b는 a 플러스 c 곱하기 b분의 1이죠. 그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이것도 역시 프리알지브라에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숫자로 나누는 것은 이 수의 리사이프로칼 그러니까 3으로 나눈다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서 21을 3으로 나누는 것은 21 곱하기 3분의 1하고 같다는 거예요. 21 나누기 3 이퀄 21 곱하기 3분의 1 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느냐? 그건 우리 분수의 정의죠. 분수를 정의하는 것이 바로 그 정의니까 그건 누가 어떤 이론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a 플러스 c 나누기 b는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자. 분수로 표현하기로 하자. 라고 된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분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누기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어떻게 썼나요? 이것은 distributive property죠. 그렇죠? 이것은 이렇게 바뀔 수가 또 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바뀌는 것과 얘가 이렇게 바뀌는 것. 그죠?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건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distributive property of multiplication으로 정리한 거고 얘가 이렇게 바뀌는 것은 프리알지브라에서 우리가 정리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21 나누기 3은 21 곱하기 3분의 1과 같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프리알지브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2는 1이다. 그죠? 이걸 다시 프리알지브라를 지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이건 초등학교 4학년 과정에서 다 설명한 내용이니까 이걸 다시 언급하기는 좀 그러네요. 여기서. 여기는 지금 우리가 최소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 듣는 수업으로 가정을 하고 있죠. 지금 초등학교 6학년 과정 최소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이 지금 이 수업을 듣는 거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바뀌고 얘는 다시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 law of 뭐의 exponent에 따라서 e-1, 1-1 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걸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엑서사이즈입니다. 자, 이번 수업은 어떻게 프리알지브라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배웠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혹시 초등학교 4학년용 프리알지브라 수업을 안 들었던 분들은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또 이게 이렇게 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관련되는 과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